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있다고 하는데 3대 주님? 그 사람의 주님도 있을 테고 유느님, 연느님, 광고주님.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가볼 건데요. 더 SMC 여기 회사예요? 네, 저희. 이야, 할 말 많지. 썸네일 그지 같은 거 몰라. 뭐 팔아요? 직장인들이 앉아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운동을 네. 못 하잖아요. 케겔 운동 기구거든요. 케겔 운동을 왜 기구를 했어? 그냥 지금 하면 되지. 솔직히 편집하다 이거 할 시간 어딨어?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900원. 7,500원. 물건해드렸는데 비밀이에요. 힌트, 악기로 사용 가능하다. 만져볼 수 있는 힌트 드릴게요. 야 뭐야, 야 너무 꾸며졌다. 와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반응 어때요? 아니 보니까 댓글 막 500개 달린 것도 있고 막 많던데 비교하면 안 돼요. 4.1 막 뭐 아유 1070만에 뭐 할 말이 없네.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은행 프로젝트 총괄. 뭐 저한테 바라는 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은행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요? 좀 더 열렬하게. 뭐 하나 올라오더만요. 좋지? 돈을 더 줘야 돼요 광고주가. 우리도 제작비를 받아야 되니까 돈을 안 써요. 아, 뭐 열렬하게 해줘야죠. 같이 손발이마저 하자, 솔직히. 요번에 두 개 올리자, 그러면. 하체만 움직여봐요, 하체만. 오. 솔직히 어때요? 두목이 솔직히 어때요? 아니, 운동 될 것 같아요. 그쵸? 괜찮은데? 쿠팡에서 로켓 와우로 19,000원.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어디 왜 자꾸 고개를 돌려요? 제가 일로 와봐요, 지금. 두목님 데리고 와도 되죠? 예, 네, 봐봐요. 손가락 봤다. 전략기획팀. 전략기획팀 약간 브랜이잖아. 대행사의 꽃인 제안서. 제안서를 쓴다. 그래. 이거 가지고 지금 빨리 광고 제안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따올 거예요? 지금. 근데 보통 광고주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제안하지는 않고요. 한번 시범해 주면 안 되죠? 아, 시범이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럼 연봉은 얼마예요? 세요? 아니요. 제가 그 4월 달에 연봉 합상인데. 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될 거 없겠네. 안 됐네.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어떤 팀원이에요? 아 너무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보시면 생긴 게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 근데 이 친구 그 동생이 연예인. 누구?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 이건 이렇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옛날 보이즈 플래닛 현재 순위 3등. 생긴 게 근데 거의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겼어. 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 동생도 잘 나가는데 연봉 안 올려주면은 때려치겠다. 오 신박해. 매니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제 꼭 필요하게. 운동할 시간 없잖아요 두 분도 그렇고. 네.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19,900원. 자, 직책. 아, 저는 프로입니다. 프로라고 하지만 주헌이, 형원, 지금 모넥이 아니 모넥? 엑순이? 네? 엑순이? 몬스터엑스 그 팬덤 이름 뭐였지? 몬베베. 아, 몬베베예요. 어디? 몬베베 손 들어주세요. 몬베베 누군데? 여기도 있어요. 어디? 공개, 오케이. 저 같이 일해본 적 있어요. 나 전첨씨에서 전첨씨 그 초범. 그때 주헌이랑 누구 최애가 누구예요? 저는 최애는 주원인데 저 결혼은 기현이랑 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제가 부인, 기현이 부인이라 가지고. 전 형원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 2세 이름 뭐로 정했어요? 최애 부기. 부기 영화 아, 뭐 약간 그런 느낌? 최근에 다 같이 했던 게 있는데 1월에 창균이가 생일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조그만하게 생일 파티를. 공방 뛰겠는데? 아, 공방도 뛰었어. 오전 12시까지 회식을 뛰고 오전 3시에 상암에 갔어. 대단하다, 이 정도 찐찐이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 여러분들 모신 게 이걸 팔러 다닌단 말이에요. 다른 색은 없어요? 본의 컬러 있잖아, 풍선 컬러. 아니요, 언제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아, 응원복 말고 펄 레드 막 이런 거. 아, 신기하다. 80년대라니. 아, 카시오. 얼마 주고 살 거예요, 솔직히? 한 4,900원. 7,500원. 로켓 배송하면 만 원.
유튜브 제발 알고리즘이라도 하나 걸게. 한마디 해줘야죠. 한마디씩 해줘야죠. 한마디씩. 아 우선 아 창기야 너무 잘생겼고 잘생겨 축하하고 너무 사랑하고. 잘생긴 걸 축하하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어디 봐요? 어 둘 셋 후 안녕하세요. 몬베베입니다. 몬스타엑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데요. 정정당당 코리아. 자 원위치 자 자리 자 원위치 가지고. 봤어요. 그 착각은 지나가는. 대표님이 엄청 트렌디하세요. 강렬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 보테가 보테가 이거 프라다. 어 프라. 오 트레가 안 되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베이스님보다 두 살 많아요. 저도 MZ긴 합니다. 84년생 아니에요? 이제 파리까지 MZ니까. 제 꼭 콘텐츠 보신 적 있어요? 1화가 8만 9천 뷰에 좋아요 1,200개 댓글 한 800개. 주수 대비 인게이지가 너무 좋아요. 제이스님이랑 공통점 하나가 블로그 하면서 인테리어 전문가로 브랜딩이 됐는데 저도 블로그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블로그 마케팅 원래 처음에 그렇게 아 2016년도에 제가 블로그 전체 1등 했거든요. 와 저는 1등 못했습니다. 사실 블로그나 그것 때문에 좀 포텐셜이 생기셨는데 나왔는데 자기만의 채널이 없다. 자기만의 성공 사례가 없다. 자기만의 그게 뭘까? 제 경쟁력은 똥별이 아빠 홍현이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거. 광고 회사 대표님이시면 트렌디 해야 되잖아요. 뭐 한 척 해야죠. 얼마나 트렌디한가 대결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트렌디 아, 대결을? 회식비 인사. 오! 오! 챌린지 많이 하는 노래들 있어요. 형 춤 잘 춰요? 그거 저희가 연주를 해드릴게요. 아. 멜로디 아니야? 멜로디? 그 요새 롤피아로 갖고 다닌다고. 절대감이요. 아 절대 아, 절대. 아 절대. 아 그래요? 미친다. 와. 맞아. 와 맞아. 오케이. 아유 몰라요? 노카토카를 모른다고? 아 드래곤볼 나오는 거 어, 엉덩이 엉덩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야야 틱톡 비와요 비와요 더 타임 오, 벌써. 네 맞아요. 너 항상 연말 파티에서 항상 보시는 거 같아.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어, 랩해주세요. 아, 예. 아, 형, 빨리. 시간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나는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그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우와! 박재범 예스터데이 미고스 슬리퍼리 인스타 릴스 어떤 거 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디자이너예요. 프리디맥스 돌려야 나도. 나도 캐드해. 사실 제가 저거를 자랑을 했어요. 300만. 에이 저는 150만 갑니다. 저 그 절반 150만. 과연 정답은? 334만. 와. 대표님 승?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회식을 못 하고. 아 진짜. 더 SMC를 저희가 슴씨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숨쉬를 알길 원해. 이런 게 짬에서 나오는 렐레번스라는 거 알겠어요? 이 안에 물건이 들어있는데 한 게 만 원이에요. 물건 힌트 짜란! 필라테스고 헬스장이고 시간 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일하면서 허벅지에 사용할 수 있다. 민망해도 대놓고 쓰기는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극대문자 이는 지나가면서도 쓸 수 있다. 자, 이 안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빨리 와서 맞춰, 분량 빼, 빨리! 집에 안 갈 거야? 자, 셋, 넷, 다섯. 턱걸이. 엉덩이 스쿼트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허벅지 뭐죠? 성인기. 아 그래 우리 성인이니까 짜란 이렇게 해서 앉아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 채널에서 일단 보내주세요. 자 어, 그렇게 하면 너무 티나잖아. 아, 진짜 핸드폰 있어야지 이거.
자, 자 여러분들 알길 원해? 오늘도 10개 판매가 됐으니까 곱하기 2에서 20개의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마지막 편이에요. 에버랜드에서 만나요. 안녕!